네, 썬데이탐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박창곤 씨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계속 있었던 것처럼. 네. 아,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 거의 개괄 설명을 했어요. 네, 총체적으로 노브 설명하고 뭐 사용 방법, 잠깐 조작 방법 같은 것들, 그리고 약간의 팁 같은 거 뭐 이렇게 사용하면 좋다 뭐 이런 것들 잠깐 설명을 해드려 주셨는데, 지금 오늘은 사운드를 좀 들어보면서 프리셋 사운드와 그리고 또 이 앰프에서 나온 사운드뿐만 아니라 지금 다이렉트로 지금 연결을 해놨어요. 그럴 때 이제 캐비넷 사운드나 앰프 사운드를 크고 키고 껐을 때의 네. 예, 느낌, 예, 차이, 예, 차이점 예. 이런 것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프리셋 1번에 A 예. 네, 지금 그쪽으로 되어 있어요. US 더블. 뭐야, 그러니까 NRM이 뭐예요? 각 넘버마다 이렇게 뭐 이 프리셋 이름이 다르잖아요. 네. 예. 뭐 거기 보면은 이제 매뉴얼에 보면 나와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이 US 더블 이게 이제 디럭스 리버브 뭐 펜더 앰프 계열의 네. 그 더블이라고 하니까 스피커가 두 방짜리 뭐 이런 거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다 그렇게 해 놓은 거. 저작권 거구나. 때문에. 아. 요 X6A30은 이제 우리가 A30 하니까 왜 우리 그 복스 앰프에 그렇죠. 예, 그거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뭐 플렉시라는 말 점프 그러니까 그 구멍 네 개 있는 마샬 앰프 왜 그 점핑할 네네. 수 있는 플렉시 앰프 그런 거 같고 칼리 렉티파이어는 이건 너무 쉽네요. 렉티파이어. 그렇네요. 네. 조금 생각하면 아 이게 이거겠구나. 근데 잘 모르겠으면은 매뉴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주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본 장치로 설정하면 되니까 아까 더블 그거였죠? 네. 이거, 네. 노말이 있고 비브라토가 있고. 펜더 앰프도 실제로 왜 노말에는 그 그냥 그 비브라토가 안 달려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브라토가 달려 있는 게 있고 뭐 이런 거죠. 노멀로 해서 들어보면 되겠네요. 네. 여기다가 이제 캡 시뮬을 하나 걸어야 되겠죠. 네. 좀 프리셋을 밑으로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싱글이 있고 듀얼이 있잖아요. 네. 싱글은 그야말로 그 스피커를 하나 쓸 경우 그리고 듀얼은 스피커를 두 개 놓고 쓸 경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브랜딩 한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는 두 방짜리 캐비넷과 뭐 네 방짜리 캐비넷.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한 방짜리라든지 두 방짜리는 좀 그 소리가 많이 모아지기 때문에 미들이라든지 이런 게 살아서 소리를 선명하게 내보내기 좋은데 로우는 좀 부족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네 방짜리를 섞어가지고 로우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보태둔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싱글 듀얼을 이렇게 쓰는 건데 지금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걸 지원을 안 하는 앰프가 있고 싱글 더블 이런 듀얼을 이게 지금 힐릭스가 지금 이 프리셋 안에 그 모든 메모리를 다 썼기 때문에 듀얼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내가 듀얼을 쓰고 싶다 그러면 홈 버튼에 가가지고 다른 거를 그냥 한번 그냥 지워보는 거죠. 아 여기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구나. 예, 그렇죠. 그 공간을 네네 여기 뭐 루프 같은 게 좀 많이 차지할 것 같으니까 네 액션 저번 가서? 시간에 했던 액션을 가지고 클리어 블록 예, 클리어 블록 하면 없어지죠. 아, 예. 네. 그래서 여기로 다시 캐비넷에 들어가서 보면 듀얼이 생겼네요. 아 예. 그러네. 네, 네. CPU의 메모리가 좀 공간이 확보된 거예요. 아. 뭐 그냥 그래도 저는 싱글로. 네. 2 곱하기 12. 오케이. 가장 많이 쓰는 2 곱하기 12에 실버벨이 있고 블루벨이 있는 게 이제 스피커에 뭐 블루 알리코냐 아니면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이게 더블 C12 이게 이제 그 젠센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뭐 그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하나 걸어놓고 지금은 끈 거고 자 이걸 켜가지고 그 라인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다시 꺼내봐요. 라인에서는 소리가 다르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스피커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이퀄라이징의 값을 가지고 그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아주 그냥 아주 많은 밴드의 이퀄라이저를 가지고 마이크를 거쳐서 들어온 소리와 똑같이 구현을 했다는 거 그런 거죠. 이제 뭐 아. 프로파일 같은 것도 그 개념은 마이크로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 EQ의 값이 들어가서 여기에 저장돼가지고 구현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오, 좋네요. 지금 거의 프리셋 뭐 1번에 지금 했는데 예. 굉장히 많은 것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다른 거 그러면 우선 프리셋이 얘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들어있는지 봐야 되니까 우리 뒤로 그냥 뭐 예. 이거 세팅 값은 저희 그쵸. 나중에 팁 가르쳐 예. 주시고 그래서 한번 이거는 가볼게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라인으로 들어가는 소리입니다. 이건 앰프로 연결한 소리가 아니라 라인으로 들어간 소리. 네. 복수 AC. 볼까요? 그러면 지금 그 모드가 이 스위치 모드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까지 그 뱅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A 1번에 ABCD가 있고 2번에 ABCD가 있는 거예요. 예, 뱅크로 올리면 3번으로 올라가겠죠. 네. 예, 3번에 ABCD. 그러니까 우리 아까 2번 안 들어봤죠. 예. 이거 안 들어보려고. 나 그냥 그래서 넘겨보려고. 예. 아, 여기 보니까 그냥 뭐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앰프들이 네, 여기 마샬 있잖아요. 아, 여기 마샬 있네. 마샬. 아, 네. 브레이트 204라는 게 네. 뭘까요? 네 문제. 방짜리. 네 방짜리는 맞아요. 예. 네 그다음 방짜리. 브리티시. 예, 브리티시. 맞아요. 2는 뭐야? 요 몰라. 남바가 이제 좀 익숙한 게 JC 2000뭐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아, 있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네. JCM 800입니다 이거 이게. 800이에요? 근데 왜 예. 2204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22 무슨 25뭐2뭐 그래요. 그 800의 그 시리즈 넘버들이. 800 시리즈 넘버를 써놓은 예, 거구나.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주빌리라는 앰프도 800의 태생인데 뭐22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모르겠어. 사실 이런 거 앰프나 이런 데 많이 모르 앰프 종류를 많이 모르는 아, 친구들은 그걸 착각할 수 있어요. 저도 제가 그래서 제일 처음에 착각했던 게 나는 원래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 마샬 앰프를 찾으려고 네. JCM 800을 그때 매뉴얼이 없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게 브리트 P 노멀. 예 브리트 P 75 브라이트 이게 나는 마샬 앰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치, 그치. 예. 저도요, 저도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앰프가 아니라 이거는 파크라는 그 커스텀 앰프가 있어요. 영국의 그 마샬 엔지니어가 나와서 만든 이것도 회사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커스텀 앰프들이 전부 다그 마샬이라든지 펜다라든지 아니면 메사북이 이런 데서 근무했던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뭐 마이클 솔다노라든지 뭐 버그너 네, 뭐 보그너. 그런 대표적인 커스텀 앰프들이 네. 덤블도 그렇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크라는 그 회사의 예, 그 아, 커스텀 앰프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 그렇구나.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그 네이밍이 되게 예.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뭐 지금은 매뉴얼이 다 나와 있으니까 보면 네. 쉽게 알수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예. 마샬하면 왜 그냥 오, 진짜, 진짜 딱이네. 예. 요거는 지금 스피커를 끈 소리도 비교할 수 있게 네. 예, 캡이 밖으로 나와 있네요. 꺼볼게요. 그러네. 네. 그러면 이제 끈 소리가 나요. 진짜로 다시 켜봐야겠다. 슬래시 다운 그런 소리가 나죠? 이거 하나만 키면? 아, 이거는 이제 듀얼로 두 개를 걸은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뭔? 그좀 약간 다른 소리가 나겠죠. 하나만 키면. 그렇구나. 예, 끄면은 예전에 제가 이것저것 해봐도 모르니까. 예전에 막 그런 황당한 경우도 봤는데 네.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를 놓고 그 파워앰프 아웃에서
다이렉트 박스를 꽂아가지고 녹음을 하는 사람을 봤어요. 예. 그 고장 안 난 게 다행인데. 아무튼 아, 그런 걸 모르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모르니까 예. 네. 뭐 모르는 게 죄는 아니지만 뭐 잘못된 거긴 해요. 예, 개념을 알면은 그쵸, 그쵸. 예, 충분히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뱅크 그냥 뭐 다른 거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다시 뭐 좀 특이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수프로? 그건 그냥 클린이네요. 트위드 블루스. 그것도 밴다겠죠? 밴다. 재즈, 재즈를 리벳. 뭐 이게 다 앰프가 중심에 있어서 그런지. 예, 네, 그 좀 앰프 쪽으로 굉장히 충실했고 그 다음에 데이한 짓을 좀 많이 안 했어요. 지금 이 플리셋에서 하는 그런 행보들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 같은 경우에는 왜 또 그러냐면은 그 자세히 보면은 지금 막 훌떡훌떡 막 넘어가죠. 다시 1번으로 가보게 되면은 이 안에 지금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 플리셋 애들. 안에 애들이 있어요. 네. 예. 요런 거 코러스라든지 네, 모듈레이션 뭐 디스토션. 요거는 이제 부스터였고 모듈레이션. 그다음에 뭐 예, 요거는 이제 뭐 트레몰로네요. 네, 네. 그리고 루프 페달. 네. 요런 것들을 안 했으니까 지금 평범하게 들리는 거고 걸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 설정 값을 우선은 가장 노멀한 걸로 애들은 쫙 해 놓은 거야. 그렇죠. 예, 그냥 우리가 이제 아, 그 거기에 얘는 활성화를 시키면은 우리가 키타에서 그 꾹꾹이를 연결하고 네. 아, 자꾸 꾹꾹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스톤박스를 연결하고 스톤박스에서 앰프에 들어갔는데 네. 이제 마이킹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그런 네, 구조잖아요. 네, 네. 그런 구조에서 지금 가장 그 스톤박스 부분을 제외한 앰프 소리만 들었던 거죠. 아~ 거기다가 내가 이제 이펙팅을 그다음에 그 앰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나가는 또 공간계에 대한 것도 네네. 뭐 지금은 리버브 같은 게 살짝 걸려 있긴 한데 이제 많이 느껴지지 않게 걸려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이때 믹스 값을 좀 올리면 그렇죠. 몇 가지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아무튼 그리고 이 힐릭스의 가장 최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네.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 가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펌웨어 업데이트가 숫자로 얘기하기가 제가 정확히 모르긴 하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이 가지고 있던 앰프의 개수 62개. 예. 네. 지금 현재요? 네, 네. 아, 그러니까 62개가 들어 있고요. 37개 캐비넷이 되어 있고 그렇고 이제 네. 스톤박스 부분도 뭐 104개의 이펙트가 그쵸. 들어있어요. 이제 예전에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아마 그거에 거의 한 30% 정도 그 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한 원래 있던 것보다 한 30% 정도 더 가짓수도 많아지고 계속 예. 업그레이드가 계속 되니까 그렇죠.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가 나오면 또 다시 여기다 넣어줍니다. 아~ 얘네들이 그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넣어주고 이런 아~ 식으로 그럼 얘를 구매를 이거는 물어보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거, 무료예요. 그거는 업데이트는 구매를 하면 예. 여기 라이센스 번호가 시리얼 넘버가 나오니까 예, 96 아~ 홈페이지에서 계속 무한대로 무료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아~ 그런 게 그런 게 저는 그러면 가장 악기를 계속 살 필요가 뭐 이렇게 뭐 스톤박스를 계속 필요한 스톤박스는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넣으면 되는 거네요. 예. 이거 하나 사놓고. 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포럼이 많기 때문에 유저수도 많고 그래서 남들의 톤을 공유해가지고 이렇게 그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아, 네네네. 어떤 잘 쓰는 사람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막 진짜 막 신디사이저 소리도 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저도 그런 거 몇 번 흉내는 해봤는데 뭐 신스나 뭐 이런 기본적인 이펙팅은 이미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쵸, 예. 그걸 사용만 이제 잘하면 예. 이 아까 이제 프리셋 뱅크 넘버를 지금 이렇게 이 컨트롤러에서 컨트롤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총 그렇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 화면에서 보면은 뱅크만 이동하게 돼 있죠. 네네네. 네. 뱅크 이동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저는 이제 원샷인가요?
아, 스냅샷. 스냅샷이요. 스냅샷이라는 기능을 가장 많이 쓰고, 네네. 그건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제일 처음에 썼던 거는 그거예요. 그, 지금 이 메뉴 버튼에 가서, 지금 여기 글로벌 세팅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제 투 스위치를 만질 수 있는 이 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메뉴가 나오죠. 지금 8개 프리셋, 8개 스위치. 네. 예, 요, 이게 가장 포인트인데, 네. 이거를 이 만져주게 되면은 여기서 보면 뱅크 업앤 다운 스위치라고 돼 있죠. 네. 발음 바꾸면 이제 프리셋 프리셋 업앤 업앤 다운. 다운. 오. 이름이 바뀐 거예요. 뱅크하고 프리셋. 이거는 말장난이지, 어떻게 네, 보면. 맞아, 맞아. 자, 스냅샷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바꿀 수 있는 이 뱅크, 스냅샷, 프리셋 예,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이걸 만지다 보면은 네. 섞어서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뱅크가 위에 올라 있고, 그 다음에 꾹꾹이들을 밑에 조정할 수 있는 아, 거죠. 그러면은 온오프가 가능하네요. 그쵸. 각자 개별적 온오프. 예, 그이 상태에서 내가 발로 밟으면서 제일 처음에 뭐 이렇게 치다가 이따가 코러스 넣어서 진짜 꾹꾹이처럼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에 맞춰서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되게 편하다, 이거. 예,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톤, 이거는 무슨 스톤프 차이냐? 프리셋. 예. 요거는 이제 스위치도 이제 그런 요거 스톤폰 프리셋은 이제 아까 그거에 반대 이게 위로 올라왔으면 이게 아, 프리셋이 위로 올라오겠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가장 많이 쓴다는 원샷. 스냅샷. 아, 예, 스냅샷. 계속 원샷이래, 아니, 순. 스냅샷. 네, 그렇습니다. 스냅샷 기능은 이제 네. 찰칵 사진 찍는다는 그런 것 맞아요. 같은 사진기 모양이잖아요. 예. 지금 내가 여기서 1번에다가, 네. 1번인 상태에서 요렇게, 이게 아니구나. 요렇게 켰어. 네. 코러스 하고 부스터까지 디스토션, 켰어요. 예. 예.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2번에는 이걸 끄고 껐어. 껐어. 그러면 1번으로 가면 짠 하고 켜지죠. 아, 네. 이거는 두개 동시에 짠 하고 아, 꺼지고.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아, 네. 그 간만 딱 저장하는 거, 사진 찍어 놓듯이. 예, 한꺼번에 내가 그세 가지 뭐네 가지 됐던 뭐 얼마든지 할수 있는 네, 거죠. 맞아요. 헬릭스는 스냅샷이라는 용어를 이미 적용을 해서 이 스냅샷에 대해서 가장 특화된 그런 기호 같아요. 제 예, 생각에. 그 스냅샷의 최고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 프리셋 가드에 이동할 때는 이 레이턴시라고 있잖아요. 네. 버퍼라고 하나요? 그 그쵸. 버퍼링. 되게 약간 할 툭, 때 우죽 예, 이렇게 가죠. 뚝뚝 끊기는 그게 많이 딜레이 같은 것도 컷이 되고 막 이렇게 그쵸. 되는데, 스냅샷 기능을 쓰면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아, 그쵸. 딜레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프리셋 이동할 때 딜레이를 옮기면은 딜레이가 트레일이 끊겨요. 그쵸, 예. 잔향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스냅샷은 그게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그쵸. 부드럽게 종이짝 넘기듯이. 예. 네. 트레일이 남아져 있는 상태에서 볼륨이 다운된다든가, 업된다든가, 그쵸, 이런 그쵸, 거를 할 그쵸. 수 있죠. 그러니까 스냅샷 기능이 진짜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애하는 뭐 세팅이 이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에 프리셋 그쵸, 이름이 예. 있고 아래 스냅샷을 그 프리셋 별에 그, 스냅샷을 예, 깔아놓는다. 네이밍도 할수 있어서, 예를 네. 들어가지고 뭐, 첫 번째 1번 곡, 네. 큐시트대로 짱, 저는 그렇게 해요. 뭐, 1번 뭐, 무슨 안녕이라고 말이죠. 2번 네버엔딩 스토리, 3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이제 1번에, 그 다음에 스냅샷에다가도 이름을 적는 거죠. 뭐, 벌스. 인트로, 벌스, 뭐, 브릿지, 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4개 이상 그렇게 나오는 그 톤들은 잘 없으니까, 이걸로 그렇게, 충분하니까. 예, 그렇게 근데 해서. 여기 설정에서 스냅샷만 쓰고 싶을 땐 8개까지 그렇죠. 가능. 8개까지도. 톤을 많이 쓸 경우에는 8개. 네네. 보통 그래서 스냅샷 8개 사용하는 경우는 뱅크 이동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그냥 하나만 만들어 놓고 하나 가지고 사실 아, 전곡을 다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예. 아, 그렇네요. 왜냐하면 앰프도 여기다 2개 세팅해 놓고 딜레이 값도 여러 개 세팅해 놓고 그치. 막 이렇게 해 놓으면은 뭐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그냥 네네네. 뱅크 하나 안에서 다 그냥 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충분히. 그뭐 블루스나 모던 락 같은 그렇게 톤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음악 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을 필요 없이 그냥 딱 하나.
그치. 딱 예. 나만의 프리셋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스냅샷으로 다 설정을 해놓는 예.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 나머지 값들은 다 똑같고 네네. 앰프만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는 뭐 복스 앰프로 만들어 놓고 하나는 뭐 매치리스로 만들어 놓고 어.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네. 아 오늘은 기분도 저기 한데 솔다노 가지고 한번 오늘은 공연해 볼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 플렉스다 플렉스. 아 앰프 한번 바꿔볼까? 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들. 나머지 이,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 저희가 저기 합주실 갔는데 저기는 펜더 앰프가 있네. 뭐 이런 그런 같은 거예요. 예. 여기는 그러니까. 마샬이 있고. 근데 내 그 이펙터 가방은 맨날 똑같은 거. 이펙터 가방은 항상 똑같이 세팅해 놓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앰프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아 그렇게 그러네. 예, 쓸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개념만 진짜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거죠. 개념만 이 김치찌개가 어떤 맛이라는 것만 확실히 알면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조미료 예. 사용이나 뭐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다는 그쵸. 얘기죠. 어. 그리고 이제 이 라인 식스 라우팅에 보면은 이게 선이 라인이 두 개 있잖아요. 네네. 예. 이거는 두 개면 어떻게 라인 식스라서 라인이 여섯 개 있어야 되는데 왜 두 개 있냐 근데. 근데 이 편집하지 말아요 이거. 이거 두 개는 뭐냐면은 네. 어, 두 줄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어 투라인으로 해서 지금 마이크 단자도 있고 기타를 아, 네, 기타를 두 대를 꽂아놓고서 베이스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이 밑에다가는 다른 악기를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두 개 동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듀얼 CP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어... 여기 보면 인풋을 내가 지금 1번에다 꽂았 저희 기타 인풋에 네, 꽂았잖아요. 기타는, 네. 이거를 어 인풋 억스에다가 베이스 기타 같은 걸 꽂는다든가 어. 아니면은 뭐 베렉사를 꽂는다든가 마이크 어. 저는 그거는 해봤어요. 여기다가 마이크 꽂고 어. 싱어한테 여기다 리버브 같은 거 이렇게 이퀄라이저 걸어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아웃풋도 다로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걸로 녹음도 가능한 그렇죠. 녹음 가능한 예. 거죠. 오. 그러니까 XLR 아웃으로 네. 기타를 내보낸다고 치면 네. 예. 그 이걸 4분의 1? 네. 그러면 이 마이크 아웃은 샌드로 보내는 거죠. 아, 따로 아웃을 따로 해놓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 아. 샌드에서는 보컬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동시에 이 녹음이 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펙터에 구현을 할 수 있다. 그럼 라이브 때도 가능하겠네요. 이론이 당연히 이론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아, 네. 그렇게도 쓸 수 있지만 또 밑에다가 네. 더 많은 이펙터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 이거 그냥 한 줄로? 예, 한 줄로도. 예. 아. 두 줄도 가능하고 한 줄도 가능하다는 거. 아.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처음에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어. 항상 이 웻 드라이 웻을 구현하고 싶었는데 네. 그거를 할 수 있게 이 딱 이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웻 드라이 웻을. 어. 아이고. 저는 이제 컴퓨터로 많이 해서 착 어. 이렇게 하면 웻 드라이웻으로 바뀌죠. 아 병렬로 예, 액션을 빼버렸네요. 눌러서 착 내리면은 그쵸. 드라이 소스는 쫙 나가면서 딜레이가 옆에서 예, 이렇게, 빠지게 병렬로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또 다르게도 할 수 있어요. 아예 앰프를 두 대 쓴다든가 네네. 정말 플렉스죠. 이렇게 되면은 그치. 쓰리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는 딜레이만 나오는 소리가 나고 이쪽으로는 어. 기타만 나오는 소리가 나서 앰프 두 대에다가 꽂는 거야. 예, 스테레오로. 예, 그래서 오. 하나는 드라이 소스만 나오고 하나는 네. 딜레이 소스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안 섞이죠. 아. 그냥 뭐 굉장히 두 대로 치는 것 같은 두 대로 치는 것 같은이라는 게 아니라 이펙터와 기타 드라이 소스가 서로 묶여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보컬 마이크들이 그런 식으로 이펙팅이 돼 있는 거거든요. 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소리가 변하는데 이 그 왜곡되는 그런 게 전혀 없게 이렇게 나가. 아 원음 손실을 최소화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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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에 이펙팅 라우팅을 따로 보내는 거니까. 그렇죠. 아, 예. 음이 상쇄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딜레이라든지 리버브에도 이퀄라이저 이게 걔네들이 갖고 있는 그 대역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내 기타 소리하고 그 대역이 부딪혔을 때 어어. 상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쵸, 그쵸. 그래서 딜레이라든지 리버브의 메뉴에 보면은 이 로우 컷과 하이 컷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딪히지 말라고. 부딪히지 말라고 그 대역대를 깎아주는 건데 네네네. 이렇게 하면은 뭐 대역이 사실 깎지 않아도 예, 따로 나가니까 아. 뭐 그런 거겠죠. 아.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취향 차이기도 하고 네네. 좋아하는 게 사람들마다 아 그건 너무 그 뚜렷해가지고 나는 좀 부담스럽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직렬로도 연결하는 걸 보긴 했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얘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안 해도 되는 것과 아. 어떤 다른 애는 전혀 할 수 없는 없으니까. 것과 근데 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아. 네. 와 멋있네요. 아, 지금 진짜 많이 배웠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놓치시면 뭐 안 돼요. 그런 거가 지금 네. 말하는 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 아 그렇지. 고니TV에 들어가시면요. 저번에도 빙산의 일각이라는 아, 거 말씀드렸는데. 아 고니TV 가면은 이런 깨알 팁들이 진짜 계속 나오거든요. 예, 이쯤에서 고니TV 한 번만 소개해 주시고 우리 3부로 넘어갈 거예요. 아 예. 네. 그 GONI TV입니다. 네. 고니 TV. 네. 제 이름에 곤을 따가지고. 네. 캐릭터도 있으시잖아요. 예, 뭐. 네, 그, 만들어 주셨던데. 예, 어떤 분들이 네. 그래서 요거 쓰고 나왔는데요. 그 캐릭터에 나오는 모자죠. 네. 고니 TV 많이 사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예. 그러면 저희 3부로 넘어가서 예. 이름도 예, 설명하고 3부로 넘어가서 이제 뭐 살짝 세팅을 살짝 바꿔보고 예. 그리고 프리셋 그 팁. 예, 어떻게 예. 프리셋 만드시는지. 아, 예. 근데 이거 뭐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라서. 아, 예. 예. 근데 아까 제가 막 쫄르긴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거 보여주시면서 이제 나중에 마무리 정리하면서 3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그럼 2부 여기까지 할게요.